아빠가 들려주는 스포츠 손상. 이거 앞에 거가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성장판 손상. 이게 다, 이건 다소 이론적인 거예요, 이론적인 거.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하겠어요. 성장판 손상이 뭐냐? 성장판 어디 있느냐? 성장판이 어디 있냐? 이런 뼈에, 어? 뭐라고? 아, 뒤꿈치 있다고? 아니? 성장판은 뼈마다 다 있어. 지금 저 뼈가 보이지? 뼈 안 보이니? 어, 뼈 여기 보면 기절한 뼈의 끝머리에 보면 이 성장판이 있어. 어, 뼈와 뼈 사이에. 어. 뭐라고? 연골? 아, 근데 이거 물론 이것도 성분은 연골이야. 근데 이거는 움직여, 연골은 관절 같은 거는 움직여지잖아, 이렇게. 근데 이거는 움직여지지 않아. 요 자체가 한 덩어리야. 엑스레이 보면 여기 하나의 선이 가 있다는 거고, 여긴 관절 부분이지. 관절 부분은 굽었다 폈다 하지만 이건 굽었다 폈다 하는 건 아니야. 그런데 골절이 됐어. 골절이 되면 잘 맞춰지면 그대로 낫겠지만 잘 안 맞춰지면 이 뼈뿌리 붙거든. 뼈끼리 붙어. 뼈끼리 붙어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이게 유합돼가지고 성장판 이 부분은 못 자라는 거야. 그거 딱 붙었으니까. 성장판에서 쭉 자라야 되는데 성장판 뼈끼리 붙으면 못 자버리는 거지. 이해되지? 봐봐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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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붙어버리면 못 자라. 요거는 잘 자라고 요건 덜 자라는 거야. 그러면 한쪽만 자라 한쪽만 이렇게 팔이 삐뚤어진다든지 다리가 삐뚤어지겠지.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지는 거야. 그래서 성장판 손상이 되면 그 순간이 아니라 나중에 당장 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겠지만 6개월, 1년, 2년 지나면서 점점점 비뚤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. 다 생긴 게 아니고. 근데 이런 일이 아주 흔하냐? 그렇지는 않은데 아주 흔한 소화골절 일단 많지는 않고 소화골절 돼도 성장판 손상이 되더라도 그런 일은 적겠지만 생기면 아주 골치 아픈 거지. 그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잖아.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예방해야 된다. 근데 성장판 골절은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대충 붙어버려. 빨리 붙어. 소아들은. 소아들은 원래 뼈가 빨리 붙는데다가 성장판 주위는 더 빨리 붙어. 자, 일주일 지났다. 어? 엑스레이,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는데 뭐 아빠가 바쁘고 출장 갔다 와서 가지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잖아. 그래서 나 낮에 바빠서 병원 못 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 지나서 갔다. 그러면 통증도 많이 줄어들 있고 대충 붙어버린 거야. 그러면 이 잘못 붙으면 때가 저절로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손상이 돼. 그러니까 성장판이 약간 부러졌다. 그럼 째깍 붙여야 돼, 째깍. 뭐 하루 이틀 사이에. 안 그러면 붙은 걸 때까지 도로 붙여야 되니까 더 손상이 줄 수 있는 거야. 그런 경우는 차라리 그냥 붙은 데 뒀다가 일주일쯤 지났으면 붙은 데 뒀다가 나중에 6개월 뭐 1년, 2년 지난 거 봐가지고 진짜 다리 나는지 아닌지 관찰해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해야 돼. 그러니까 소아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. 다행히 소아의 경우에 뼈도 잘 안 부러지고 덜 부러지고 작으니까 그 다음에 또 부러지더라도 저절로 낫는 경우도 많지만 만약에 진짜 합병증이 생긴다 그러면 거의 평생에 달린 합병증이 생기거든.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, 옛날 오지시대 같은 데는 문제가 안 되지. 그때 뭐 병신도 그냥 살아라 뭐 이렇게 되니까 다리 짧아도 살아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그렇게 지낼 수 없잖아. 그러니까 빨리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은 병원에 가야 된다. 문제 생기 전에.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성장판 손상은 흔하지는 않지만 심각할 수 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또는 학생들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잘 해야겠다. 끝.